경기도 양주 아멘교회에서 한 달 전인 2월 중순에 교회 건물 전기 차단기에서 불이 붙어 30분 만에 교회 건물 전체가 화재에 의해 철거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. 건축 자재가 판로로 된 건물이다 보니 119 소방차가 와도 손쓸 겨를이 없었다. 이 교회 담임인 우기순 목사는 24년간 노인과 장애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전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 예배가 있는 날이 주일과 화요일에 부패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. 우 목사는 이 교회 장소에서 항상 무료급식과 사랑의 위로잔치, 찬양 콘서트, 구국기도회 등을 해온 터라 교회 예배 처소의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이며 중여사에게 큰 애로를 맡게 되었다. 또 아울러 필리핀의 선교를 15년간 해오면서 의류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필리핀 어려운 이들에게 결혼식을 주선하며 복음을 전달한 일까지 하였다. 이런 우 목사는 강직하고 카리스마로 그동안 모든 일을 잘 수행해왔으나 이번 화재로 목회활동과 봉사활동에 크나큰 직격탄을 맞았다.